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소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돗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합당하십니다. 내게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응답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뭐 이민교회의 아픔 이런 건 우리의 사전에 없습니다. 일찍이 20년 전에 다 지웠습니다. 예. 분쟁과 뭐 사람의 생각이 많은 교회 이런 개념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사전에서 다 지웠습니다. 주의 교회는 영광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요 그리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의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부족하나 그 부족함은 씨앗의 부족함입니다. 씨앗이 열매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그러나 씨앗을 보고 가서 아 부족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DNA만 있다면 그 씨앗은 열매가 될 겁니다. 물론 꽃이 다 피지도 못하고 열매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토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낙심하는 농사꾼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하나하나가 N분의 1은 아닙니다. 씨앗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곧 생명입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예, 그 종이 등재되어 있는 생명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몇 프로는 가짜고 몇 프로는 진짜고 이렇게 됐으니까 됐고 이건 안 된 거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이 값주고 사셨고 주님의 은혜의 실험의 대상이고 그리고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님의 일에 우리는 기꺼이 투자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이 확신을 여러분과 함께 2022년에 중턱에서 다시 나누고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여름 한철 시간을 주님 앞에서 잘 관리해서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어디선가 파자마 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기. 우리가 코로나 시간 동안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신 것이다 했지만 아마 그 해석을 지금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전을 우상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우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한 결과가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잘 안 드신 분이 목사님이 나를 쭉정이 취급하는가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 있다고 알곡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성이란 구별되기 나름입니다. 농사를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국수를 삶든지 그 중에 잘못된 거는 있기 마련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갈라내고 정죄하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역시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예배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점에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50%가 아니에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예. 인터넷 있잖아. 근데 사실 예배 드리나요? 전혀 안 드리죠. 예.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병상에서 출장지에서 그 다음에 교통이 끊어진 곳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핑계가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쏜 대포가 아니라 루시퍼가 쏜 대포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사코 예배 드렸고 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를 예배하자. 그러면서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배는 리터지가 전부가 아니고 예배 순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고 또 온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면 PPT 이게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봉헌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실어야 되겠습니다. 헌금바구니는 왜 돌려? 왜 PPT는 왜 띄워? 요즘 미디어가 우상이 아니야?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행위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 문 앞에서 안내를 하든지 기도 순서를 맡았든지 아니면 세션에서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찬양대나 찬양팀에서 기악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킴이 성경적이고 또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잠들지 않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휴가 가고 한국 방문하고 그러면서 두루뭉실 주일 끼워가지고 때우고 말씀 묵상 없이 지내고 그러면 가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되풀이처럼 늘어놓고 하나님은 원망과 또 불평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늘 신앙생활이 어렵다, 시련이다, 요즘 어렵다 하면서 할 일 다 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도 먹을 거 다 먹고 휴가 갈 거 다 가고 살 거 사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건 페어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기, 그리고 육신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하게 서기. 물론 초신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여기 무섭다 그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견고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예. 예배에 깨어있읍시다. 한 번만 옆에 분에게 더 얘기하십시다. 예배에 깨어있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바로미터이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1세계가 갔던 것처럼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유럽 세계는 세속화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멀어져 갔지만 학교 교육과 인본주의 교육에 의해서 점차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면서 정당화시키면서 멀어져 갔지만, 우리는 코로나 한번 맞고서 그냥 당장에 반토막이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학생과 청년들은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예배 출석이요. 잠재적으로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드러날 방법이 없습니다. 뭘로 드러나죠? 예. 설문조사 해봐야 되나요? 아직도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 인터넷 예배가 허상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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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분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효과는 반쪽이에요. 예. 오늘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됐어요. 아, 그 찬양 소리가 이상하게 깨져서 들려요. 예. 설교 중간에 몇 번 끊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전화 한 번 오고요. 그 다음에 헤르데 끄고 오고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는 사이에 예배 끝났어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하고요. 예. 코로나 다음에 또 스페인어로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누가 알겠어요? 예. 세계대전이 없는 시대에 산다. 인류가 행복하다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찬양하던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 없네.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관찰자 하나님 긴 말씀인데요. 꿈의 이야기 2장에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학가요제 수상한 노래 중에 그 세브란스 의대생 두 명이 나와서 부른데, 꿈의 대화라는 노래가 있어요. 땅 껌이 내려오면,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뭐 우리 함께 나누자, 뭐 꿈의 대화를, 그런 노래였죠. 그래서 그 꿈속에서는 외로움이 없단다. 너와 나의 꿈속엔 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대화에 우리 서로 함께 나누자. 마음 깊은 곳에서 꿈의 대화를 어이 어이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 꿈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 의식이 약간 잠자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다시 재현되고 경험하는 거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이트 이후에 꿈은 일단 일상에서 대단히 억압된, 내가 좀 회피하고 싶었던 그런 메모리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게 나타난 건 뭐냐? 어떻게든지 학자들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기억들을 만들어서 그게 조합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어쨌든 그렇다고 말합니다. 꿈속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하고 또 내 불안과 두려움이 재현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김없이 그렇게 되는 가위 눌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어릴 때는 막 푹 떨어진다고. 떨어지니? 높은 데 떨어졌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싫어하시니까 떨어져요. 높은 데서 저는 많이 떨어져요. 저는 그때 키 큰다고 그러거든요. 네, 가지고 쭉 떨어지고. 그런데 꿈이 실제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도 꿈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그러죠. 소설들도 많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드라큘라 같은 것도 꿈속에서 쫓겨다니다가 아마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소설 작품 음악이 꿈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 해석이 필요한 거죠. 저는 꿈이란 이렇게 뭐 뇌과학적으로 뭐 뇌세포에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듯하고 굉장히 천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마치 짝짓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추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의미를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이 물론 주셨죠. 이것은 물론 생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해부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존엄성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예,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무의식과 일상에서 이렇게 억눌러 놨던 것들이 꿈에 담기는 게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일들. 물론 거기에는 죄가 이루기를 기뻐하는 것도 같이 담겨 있어요. 반대급부로. 죄와 예, 그 악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도 역시 예, 아직 비현실로 잠재된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현실이 될 터인데 예,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해몽하는 사람에게 있다. 해몽이란 뭐냐? 그냥 꿈이 이럴 것이다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고요. 예, 요셉이 꿈을 풉니다. 그건 그에게 그 꿈에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열쇠란 뭐냐면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비현실을 현실로 바꿔내는 열쇠입니다.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여기며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그는 열쇠를 돌리는 거죠.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약속은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 조지 밀러가 빈 그릇을 세팅해놓는 게 중요하다. 빵이 오기 전에. 네. 그래야 그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시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 고백, 선포,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 그걸 노리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웰즈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네, 한 분 두 그룹 어쨌든 세 팀에서 자원을 하셨어요. 네. 선착순으로 먼저 하신 분에게 하고 그 다음 분들은 네, 우리는 뭐 할 때가 많잖아요. 할 때가 많으니까 대기표를 드렸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중매쟁이가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일을 함께 이루면서 전환시키는 사람에게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키를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게 그게 하나의 키고요. 두 번째는요. 심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현실이 되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경우는요. 심판이에요. 심판.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짐승의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음수와 버러지와 썩어질 것 형상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거나 아니면 위로하거나 달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자꾸 저주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아니 그렇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네? 가만히 있어야죠.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해? 왜 싫어하냐고 물어봐요? 그런가요? 그런데도 내가 사랑해요? 그럴 순 없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가서 막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의죠. 로마 3장 21절 이하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고안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그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또 된다.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이 꿈이 심판으로서 현실이 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접속키만 누르면 우리가 다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좋은 것은 없어요. 어제 한번 잘못하면 우리는 다시 일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인생 살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한번 어긋나니까 20년 갔어요. 30년 갔죠? 예. 깨진 레코드파처럼 틀면 또 나오고 틀면 또 나오고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그 레코드판 딱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예. 죄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참 파렴치하구나. 네 여름날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없던 것처럼 처신해?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래, 네가 파렴치하거나 말거나, 너는 좀 사라져줄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 세상에서는요, 메모리를 대체할 것은 없어요. 나의 잘못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면피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꿈은 뭐냐? 꿈은 뭐냐? 이제는 뭐예요? 두려운 심판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비전입니다. 비전. 예.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이 비전이에요. 예.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품으신 소원이 비전입니다. 예. 약속은요, 예,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하실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몫을 주셨어요. 상당한 몫을. 예. 순종의 몫, 우리에게 그 일을 함께 이뤄내는 몫을, 인내의 몫 다 주셨는데 그러나 비전은요,
거의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승인만 하면 되는 것들이 비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건 주님이 거의 다 이뤄놓으시고 나한테는 그냥 사인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건축할 때 보니까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뭐 헌금하고 돈을 모아내긴 하지만 건축이 뭐 돈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업체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만 했어요. 사인만. 예, 사인만 바인더로 한 5권 사인을 몇백 개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착착착착착착 되는 거죠. 비전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현실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열쇠를 쥔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는데 점쟁이처럼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심판도 몸으로 겪어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도 몸으로 겪어낼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이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 앞이니까 다니엘도 좀 조심은 하네요. 좀 읽어봤더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경어를 쓰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키를 갖게 하셨습니다. 예. 심판의 열쇠에 대해서도 키를 갖게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키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키를 갖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어떤 꿈의 해몽자가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요 그냥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상관없이. 예.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뭐 내가 어째 알겠어. 그냥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 다음에 예.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시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디 저기 어디야? 어디죠? 뭐 카셀이나 그런 데서 사셨어야지. 또 남쪽에 내가 지금 왜 자꾸 생각하냐면 교회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데를 찾으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있는 분들이 더 섭섭하잖아요. 응? 우리는 따라지야 그럴까 봐. 예, 그러려면 저기 뭐 라인강 삼각지 이런 데 가서 사셨어야지. 왜 프랑크푸르트에 사시냐고요. 예? 유럽의 중심지 요충지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음의 요충지에 왜 여기다 다리를 트셨느냐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한마음교회를 나오셨느냐고요. 이제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튼을 소포로 보내셔가지고 매일 너한테 네 결제에 따라서 내가 행하리라 네가 말의 입술의 열매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선포를 안 해? 네? 왜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안 움직여? 왜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주님 앞에 책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한테 왜 그러세요? 저 새가슴인 줄 모르셨어요. 알아 알아. 그렇지만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네 신발을 벗고 버튼을 누르고 순종을 하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울더라도 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은 특별한 영적 지각을 하나님이 주셔버렸어요. 예.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머리가 좋게 하셨어요? 소용없어. 네. 그러니까 그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제일 큰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 누구예요? 우리 이민혁 집사님하고 비슷해가지고 18살짜리 그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마이너 그거 42분 제가 다 들었잖아요. 아, 졸면서 듣느라고 혼났어요. 제가 말씀 펴놓고 그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아, 지루해가지고 중간에 좀 넘기긴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막 빵빵빵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응? 그거 보려고 근데 그것만 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보려고 했는데 와 정말 저는 약 그런 거 보면요 아, 막 감동받으면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걔가 하루 12시간 연습한대. 18살 최연소 우승자예요. 근데 유학도 한 번도 안 갔고 한예종에서 공부해가지고 18살이면 지금 1학년이나 되려나? 예, 미성년이에요 아직도. 근데 최연소 우승했는데 그 지휘 한 분이 여자분인데 감동받아서 막 나중에 눈물 닦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걔가 한 말이 그거예요. 예, 자기 소원이 산속에 들어가 피아노하고만 사는 거래요. 그러면서 성취욕 이런 거는 0.1도 없대. 물론 18살이니까 두고 봐야 알지. 근데 근데 아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 와서 이제 아마 뭐 민박 홈스테이처럼 했나 봐요. 누가 하여튼 소개를 했겠죠. 왜냐면 연습도 해야 되고. 좋은 게 뭐였느냐 물어보니까 새벽 4시까지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 뭐 그런 거고. 한국에서는 자기는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 그랑프리도 실소, 연주회도 실소, 나는 피아노하고 산속에서 살고 싶다. 예. 그러니까 그 한혜종 총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 얘는 아마도 피아노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나.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예, 걔를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자기에게 예, 그런 운명처럼 어떤 재능이 예, 하루 12시간 연습한다고 그 손가락이 그렇게 빨리 쳐지는 거예요 도대체. 40몇 분을 치는 게 예, 감동도 됐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또 그래서 뭐 K클래식이라는 요즘 신조어가 또 나왔죠. 한국 사람들의 예, 뭐 클래식 교육이 뭐 체계화가 잘 돼서 이제 유학 안 가고도 각 분야에서 지금 요즘 그랑프리를 막 휩쓸고 있다. 네, 우리 교회도 네, 막 휩쓸고 있죠. 굉장히 좋은 뮤지션들이 많으니까 언제나 신기하게 생각하고 경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어떡하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부탁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못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 프랑크푸르트고 우리가 받은 게 복음 DNA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복음 IQ가 우리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회피하면 다시 심판을 현실로 바꾸는 키를 주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약속하신 신명기 정신이 그거잖아요. 이제 너희가 회피하면 안 된다고요. 회피하면 안 돼. 네? 대통령이 되면요. 별 수가 없어요. 네. 심판을 받든지 존경하는 반열에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 왜 그러냐.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주느냐고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멍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된 거 이거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에 주님의 열매 맺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사역 있는 교회에 온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런 분은 어디로 가라고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기 오버하우젠 뭐 이런데 이런데 가서 사셔야지.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 저는 그냥 성경책 읽고 그냥 그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개털모 받고. 네. 한마음 교인들이 막 멸류관에 막 여기 뭐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사이즈가 안 맞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쪽은 아쉬운 대로 너는 그냥 예. 모자 없어 그냥 한쪽으로 가. 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페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다 갔고요. 예. 어디 갔어?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 중에는 나무가 나오는 거죠. 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 3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운명을 예고하면서 그 레바논 백향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레바논 백향목.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교만해서 웃자라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나무를 쳐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나무는 이 세상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 왕국은 결국은 인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왕국은요. 그래서 세상 왕국은 결국은 그 권세를 가진 어떤 이즘, 예? 어떤 체계이거나 그 체계를 중심하는 어떤 왕, 지도자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제3제국을 상징하는 건 누구예요? 히틀러죠. 히틀러. 히틀러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시대 상황도 있고 시대 정신도 있고 있지만 결국은 히틀러로 상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어느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누구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수많은 직원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거기에 헌신하고 기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인 거예요. 그가 그 정신과 이념과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 그러면 헬무트 콜이 나오는 거예요. 뭐 반대자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런 거. 예. 남북전쟁, 그러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건너가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기여했던 사람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예, 그들은 하나의 나무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예, 생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는 새들과 또 새들이죠. 새들과가 아니라 새들이 깃들이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열매를 통해서 예, 생명체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생명의 왕국. 이것을 나무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이 제국의 나무는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다 반면교사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그 바벨론에 잡혀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정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제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싹수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나무로 가지를 다 쳐버리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뿌리만 남겨둘 거다. 그루터기만 남겨둘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페어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셨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두 명의 왕이에요. 두 명의 왕.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왕이신가? 다니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이 나무를 하나님이 다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가지를 쳐버릴 겁니다. 새들이 깃들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생명양식이 나오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둘 거예요. 꽁꽁 묶어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입으로 얘기하듯이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그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호를 돌려주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맡겨주시는 몫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총과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베스도에게도 바울사도와 복음의 사람들은 호의를 입고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건 성경 공부를 길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워처, 예. 순찰자, 관찰자라는 말이 더 맞은 거죠. 물론 이 관찰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 하나님이 모양 떨어지게 무슨 뭐 관찰자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보고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예.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영을 세 명이나 만나가지고 막 밤중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 모자 쓰고 막 쇠사슬 감고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면서 예. 기회를 얻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는 않죠. 짐승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해주셔서 일곱 대, 즉 일곱 해를 묶어두시는 거죠. 예, 코로나는 몇 해였어요? 1차 세계대전은 몇 해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은 몇 해였습니까? 아, 그리고 또 중세에 수없이 몰려왔던 패스트와 그 모든 것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 속에서 누가 왕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세 잡은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부르시고 부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몫을 물으실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청직이 선한 청직이든 악한 청직이든 결산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곱 대를 짐승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곱 대를 주관하면서 심판을 가져올 이 세상의 권세자와 이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땅 위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과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영광도 누리며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죠. 또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제국이 바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등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고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영광 예, 함께 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예. 실향민으로 그러나 왕의 총애를 얻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 뭐 요시아 왕도 그랬고 그리고 이 성경 이후 시대에도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브래드포드 같은 사람들도 예. 또 크로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뭐 샤를 마뇨, 칼 대제라든지 물론 불완전한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예,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기업가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쪽박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을 현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추를 누르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해몽은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관찰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예, 비전을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지나가는 세월만 탓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 가을이 힘들다 겨울이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비전을 추수하겠습니다.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Let me know 하나님. 예,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단추를 누른 대신에 비전의 단추를 누르고 주님의 나무가 다시 그루터기가 묶인 데서 다시 풀려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열방이 다시
그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좋은 소식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